요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거든.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암세사 강동희 원장입니다. 선천적으로 치아가 부족한 개수가 중요한데요. 뭐 보통 제일 많은 흔한 경우가 유치가 남아 있고, 연구치가 원래 올라오면서 유치가 빠져야 되는데 연구치가 결손이, 연구치가 없는 거예요. 어디서 제일 많냐면 작은 어금니. 작은 어금니에 유치가 그냥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유치가 있으니까 처음에 몰라요, 본인도 연구치가. 유치는 뿌리가 짧아요. 처음에는 그냥 한 30대까지는 쓰는데 30대 중반 후반 되면 깨져요, 치아들이. 그때쯤 돼서 오셔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빼고 임플란트 하시면 돼요. 근데 치아가 없는 자리로 이가 쓰러져 있는 상태여서 그걸 교정하고 빈 자리를 넓혀주고 거기에 임플란트를 심는 거죠. 결손이어도 그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니까 별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이 빼고 임플란트 하듯이. 근데 이제 이가 많이 없으신 분들이 이가 다 없는 쪽으로 쓰러지거나 벌어지거나, 또 없는 부위가 많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쪽 뼈들이 너무 얇아지는 거예요. 치아가 있어야 뼈가 유지, 볼륨이 유지되는데 없는 채 너무 오래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그런 경우가 진짜 힘든 경우죠. 그러면 대학병원 가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뼈 이식을 할 만한 뼈도 없어서 일을 할 수가 없는데, 너무 젊은 나이인데 틀니 쓰셔야 되는 상황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아주 아주 흔하지 않은 경우죠. 유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유전성이 제가 알기로는 높은 것 같아서. 본인이 결정할 수 없죠. 타고나는 건데,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는 거. 그러니까 임플란트를 어렸을 때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연구치가 결손일 때 혼합치열기라고 해서 우리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들이, 이들이 이제 빠지기 시작하면서, 어금니들이, 앞니 말고 어금니들이 빠지면서 연구치들이 막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이제 유치가 남아있는 상태로 연구치가 다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대로 두면 돼요. 근데 났는데 이제 유치가 빠져버린 거예요, 연구치가 없는데. 그러면은 공간이 비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공간으로 연구치들이 쓰러져서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반대편에서 나오는 연구치도 아래 이가 없으니까 더 솟구치게 돼요. 그러면 그냥 말 그대로 공간 유지 장치라는 걸 해줘요. 그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 그러면 그걸 언제까지 하냐, 임플란트 심을 수 있을 때까지. 뭐 아이가 그 연구치열이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면, 또는 중학교 초반 요 시기에 이제 공간 유지 장치 있으면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되냐, 언제 임플란트 심을 수 있느냐가 이슈가 되는 거잖아요. 남자는 만으로 18세 정도 돼야, 여자는 만으로 16, 17세 정도. 그러면 고등학교 고학년이잖아요. 그때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때까지 유지장치를 쓰면서. 기어다 뺐다 하는 유지장치도 있고, 여기 입안에다 고정해 놓는 것도 있고, 나중에 이제 교정을 안 하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고 임플란트를 심으면 돼요.